오늘은 사프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프란은 약용식물로 널리 알려져 현재 가정에서 키우는 대표적인 허브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왕실의 의상을 황금색으로 염색하는데 사프란이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현재 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 고급 요리 재료에만 소량씩 사용되고 가격은 시중에서 뿌리 한 개에 6-7천원 정도 합니다. 특히 1g의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는 500개의 암술이 필요하므로 금보다도 비싸다고 할 정도로 귀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가 바로 사프란이고 지금도 무게당 가격이 금과 대등하게 매겨져 있습니다. 한 개의 9근에서 2-3송이의 꽃이 피는데 꽃 속에서 한 개의 암술을 따서 말린 게 사프란입니다. 이 모든 작업이 손수 수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높은 인건비로 금값만큼 비싸지만 상업적 가치는 그만큼 큰 식물입니다. 주로 천연 향신료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의류 착색제 등으로 그 쓰임새와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향신료에 사용하면 비린내와 잡내를 제거해주고 많은 향에 관계없이 은은한 향을 내며 요리의 맛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사프란은 10만 배로 희석해도 노란색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음식물에 빛깔을 내는데도 좋고 흰색과 자주색 등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지혈제로 월경불순과 자궁출혈, 소변출혈에 쓰이고 그리스에서는 최음제나 우울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을 앓는 환자나 빈사상태의 환자가 사프란 차를 마시면 죽음에서 벗어난다 해서 그 약효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생약명은 선홍화와 장홍화 산울란이라고 부르며 달면서 평안성질을 가졌습니다. 성분에는 사포닌과 아미노산, 히드록시트립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어 심장과 간폐에 작용됩니다. 또한 정신안정제와 환경연제로 쓰이는 디아제팜과 교감신경 자극제인 펜테트라졸이 들어있습니다. 그 밖에 사프란에는 150가지 이상의 휘발성화 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 현재 제약회사의 중요한 영양제로 이용되는 중입니다. 게다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정신안정제나 골격근 이완제 등으로 쓰이는 디아제팜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흥분발작과 신경안정제로 알코올과 금코카인, 모르핀, 금단증상 등의 만성중독을 해독할 수가 있는 중요한 식물자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압상승의 원인으로 눈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시신경 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 금잔화처럼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 연구팀은 사프란을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시력을 밝게 만들어서 자신이 볼 수 있는 글자보다 더 작은 글까지 읽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프란은 복용하는 도중에 멈추게 되면 시력이 다시 떨어지게 되므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프란은 실험을 통해서 뇌 속에 있는 세라토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불안전한 심신을 안정시키고 뇌건강이 향상되어 치매와 알츠하이머 예방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내용 중에 사프란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고력과 인지능력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추신경 전달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나이 들어 두뇌세포가 하나씩 괴사하는 조직세포 사멸을 감소시켰으며 기억력 회복과 뇌의 활성화를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프란 추출액은 치매와 파킨슨, 뇌졸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아울러 50세 이후에 급격히 고갈되는 성장 호르몬과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독성에 대한 신경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항암 관련 실험에서는 다양한 조건의 실험 모델에서 종양 성장을 저해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다양한 실험 모델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 사프란을 국소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이기 피부암이 억제되었고 경구투여하면 연조직의 육종암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암세포를 사멸하고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시켜 각종 암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사프란 뿌리는 파 같은 비늘줄기에서 잎이 모여나며 꽃을 포함 전초를 약용과 식용 및 향신료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교배종인 개사프란이라고 불리우는 크로커스도 같은 약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크로커스는 이른 봄에 꽃이 피고 사프란은 가을에 꽃이 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프란 꽃은 활짝 피었을 때 채취해 그늘에 말려 사용하시면 되고 말린 꽃 3개 정도 찻잔에 넣고 끓인 물로 달여 마시면 됩니다. 꽃차를 이용 시에는 색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몇 번 더 반복해서 우려내어 마셔도 됩니다. 사프란은 대체적으로 안전한 허브지만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현기증과 불면증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서는 간혹 알러지가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1온스를 한 번에 먹지 말아야 하고 보통 분말가루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티스푼 절반 이하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